맞아. 그게 떼돈 벌면서도 인색한 거야. 그죠? 떼돈 벌고 있는데, 그죠? 어쩌... 예. 어제 그 저기 뭐냐 어디죠 거기 고속도로 휴게소 10,000원을 샀는데 순대 조금하고 주먹대기만큼하고 10,000원이더라고 10,000원 그대가 약 500m 앞 판교 구리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방면 지하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.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. 이어서 189m 앞 좌회전입니다. 네. 원래 행사장 가면 그거 막 그. 제가 한번 놀랬던 게요. 애들 이렇게 그게 젤리 있잖아요. 종류가 막한 20가지 넣고 젤리 그람수로 그 전자적으로 하거든요. 근데 막내가 봉투에다가 이것저것 막 담은 거예요. 딱 했는데 2만 몇천 원 나온 거예요. 그게 그아 진짜 그 100g당 얼마였다? 5천 원이었던가? 와, 깜짝 놀랐어요. 예, 깜짝 놀랐다니까. 그니까 한 600g도 안 됐던 것 같은데 거의 3만 원 돈 나왔어요 그게. 그 젤리 있잖아 애들 그막그막 꼬불꼬불하고 그 종류별로 이렇게 한 30가지가 있는 거 이렇게 쭉 애들이 골라 먹는 재미로. 깜짝 놀랐어요 그거 내가 그래서 아니 나는 그래서 아 그거 뭐한 봉다리면은 조금 이렇게 애들 봉다리 그 종이 봉다리에다가 그뭐한 5천 원 되겠지 3천 원 이렇게 일단 그 생각만 했지. 우리 저 편의점 같은 데가 팔잖아 이렇게 애들 예그 꾸불이 뭐야 그뭐 왕꿈틀인가 뭐 그런 거. 또 나는 예 맞아 여러 가지 맞아 지렁이 같은 거 깜짝 놀랐지 그래 그거 보면 나는 이제 절대 그 애들 저기 편의점에서 사준다고 안 사잖아 아니 기분 나쁘더라고 이게 겁나 기분 나쁘지 이게 아좀 없애야 돼요 그 내가 볼 때는 먹거리를 아예 없애 볼 텐데 제 행사장에 먹거리를 아예 없애지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곧 시속 사라졌어요? 50km 단속 구간입니다. 예? 그렇죠, 맞습니다. 약 300m 앞 전지교에서 서하나 발 고생 많으셨습니다. 위를 방면 우회전입니다. 시작이네, 고생. 예, 고생하십시오. 예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맛있는 거 약 드시네요. 300m 앞 송파 IC에서 좌회전입니다. 아유, 분홍색 차로로 뭐랑? 주행하세요. 이어서 56m 앞 아, 고속도로로 라운딩? 진입하세요. 그래, 새로운 알았어. 경로로 맛있게 먹어. 안내합니다. 어휴, 뭐라고 써? 라운딩 써! 맨이지 어디쇼? 손님 오셨어?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서 이게 비 오나? 내일까지 비 온대나? 아이씨 토요일 날 저기 가야 했는데 산악회 가야 했는데 교회 그래 아좀 다행이지 아
저번 달에도 비 엄빵 맞았는데. 아이씨, 예, 저기 뭐야, 밥 먹으러 간다고 한 1.5km 한 1km? 1km 정도 뚝방길로 가야거든. 아니 버스 타고 가도 되는데 그 이제 이렇게 저수지 그 딱 걸어가자고 딱 중간 정도 딱 갔는데 막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야. 예, 혼빵 다 젖었잖아. 다들 이제 그 뭐지 그 우산 이런 거 막 그 저기 우비 이런 거 다 차에다 놓고 가방도 다 놓고 아주 혼빡 젖었잖아. 혼빡. 한 진짜 굉장히 애매하더라고. 이게 딱 중간 정도 갔을 때 막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분명히 봤거든. 이렇게 그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날씨 있잖아요. 약간 그 부슬부슬한 시원하니까 가자 했는데 막 다 혼빡 젖었죠. 혼빡 그냥. 아니 근데 식당이 또 야외에 있었어. 이게 알지? 야외 그게 하우 막 불법 하우스 이렇게 쳐놓고 야외에서 밥을 먹는 거지. 안에도 있긴 한데 바깥이 시원하니까. 근데 밥 먹는 동안 또 다 말라요. 또. 하우스 그랬지. 뭐 점심은 뭐 드셨습니까, 우리 박사님? 항상 뭐 건강식 소고기에 돼지고기에 양고기 또 양갈비에다가 스테이크 또 안 봐도 비디오지 뭐. 먹고 점심을 뭐 먹을까 지금 생각 중이네. 거래처 가면은 이게 막 이게 과유불급이지 이게. 막 냉면 하나 줄까 하면 냉면 주나 하면 막 이렇게 덩어리가 세 개에다가 저 계란이 통계란이 세 개가 들어가 있고 막. 아 그 누룽지탕 하나 주세요 하면 무슨 해물 라면 그 있잖아 해물 라면 뭐 누룽지탕이 되고 막 있는 거 다 집어넣어 갖고 이제. 도망다녀야 돼, 저기. 네? 돈가스 집 가면 막 돈가스 종류별로 다 주고 하나씩 다 올려고 해. 손님들 튀기면서 하나씩 더 튀겨갖고, 거기다 올려주지. 네? 손님 상에 나가는 거 하나씩 더 튀겨갖고. 아, 저번에는 막 생선가스를 잘못 맞고, 아, 죽는 줄 알았어. 덜 익었나봐. 아, 날씨. 뭐라, 식중독 같은 그건 아닌데, 어이. 복통이 와갖고 죽는 줄 알았네. 덜 익은 거 있잖아. 해동이 좀 잘못된 건지. 아, 딱 먹는데 약간 시큼한 거야. 그 생선, 그 알잖아. 특유의 그 비린내. 아, 이거 좀 덜 익었구나. 근데 안 먹어야 하는데. 그 난기가 좀 그렇더라고. 다 먹었지. 그랬더니, 이제. 한 30분 지나니까 이게 부글부글 속이 끓는 거. 거기다 또 기름이잖아. 기름이 튀긴 거잖아. 아, 좋지 않더라고. 한 이틀 고생했지. 그 윤주가 준 것도 잘 먹고 있고 요즘 양파물 있잖아 양파물 껍데기 그것도 좀 먹고 있네. 양파 껍데기 물 있잖아 삶아갖고 물처럼 약 먹고 있어. 300m 앞 올림픽 패밀리타운에서 계룡역 방면 우회전입니다. 그리고 전화 드릴게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